여러분, 키움주권 유튜브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정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방명석의 소통맨, 방명석의 런치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 200만, 300만, 500만, 1000만까지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황현정, 이지민입니다. 4월 1주차 ETF 데일리 및 이슈 종목 다시 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가지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인프라, 태양광, 반도체, 아크엑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현정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관련 기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조 달러 경기 부양책에 이어서 3조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인프라 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안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요. 1차는 3월 31일, 2차는 4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3월 31일에 발표된 1차 계획안은 향후 8년간 총 2조 2,500억 달러, 한화 약 2,545조 원 규모를 다리와 교량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또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5G 통신망,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립, 반도체 제조 지원에 500억 달러 투입, 그리고 주택 2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차 계획안은 4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교육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투자 계획 발표에서 법인세율 인상 관련 내용도 얘기가 오갔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총 3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인프라 투자에 투입이 되는 만큼 어디서 이 자금을 조달할지가 관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재원 조달을 위해서 증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들에 한해서 소득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정책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도 현지 시간 수요일과 목요일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지 시간 4월 1일 목요일 기점으로 S&P 500 지수가 처음으로 4천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지민 씨가 준비한 인프라 정책과 관련한 ETF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현정 씨가 이번에 공개된 2.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은 스킵하고 이 외에 이제 친환경 인프라의 또 다른 호재가 발표되어서 그거 관련해서 ETF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프라 정책이 공개된 31일 미국 증시에서는 2월 이후 하락세를 보여오던 친환경 섹터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외에도 25일 미국 에너지부에서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또 다른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25일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제 향후 10년 내로 태양광 에너지 비용을 60% 절감하겠다는 목표 하에 그 관련 기술 R&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약 1.28억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미국 태양광 에너지 시장은 20년에서 25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이 약 17.3%로 매겨지는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와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의 이제 태양광 및 신재생 에너지 비용 절감 노력이 향후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민 씨가 방금 말씀해 주신 10 ETF 관련해서 간략한 소개와 또 종목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0 ETF는 글로벌 대표 태양광 에너지 ETF 중 하나로 미국, 중국, 스페인, 대만, 한국 같은 여러 국가에 걸쳐서 분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ETF입니다. 현재 인베스코 자산 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 상품이고 기초지수로는 맥 글로벌 솔라 에너지 인덱스를 기초자산으로 추종하면서 투자 진행하고 있는 ETF입니다. 현재 운용 보수는 약 0.69%이고 규모는 약 35억 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시면은 태양광 발전 인버터 제조 기업인 솔라엣지, 인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주택용 태양광 ESS 솔루션 기업 선런, 태양광 발전 모듈 제조업체 퍼스트 솔라, 그리고 태양광 유리 제조 및 공급 전문 기업 신이솔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현정 씨가 준비한 기사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기사는 글로벌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1천억 달러 규모의 증설 계획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TSMC는 4월 1일 향후 3년간 총 1천억 달러, 한화 약 113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는데요. 회사 측은 신규 직원 채용과 공장 설비도 현재 건설 중이라고 전했고, 내년부터 1년간 웨이퍼 가격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대 2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이어서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자 투자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대규모 증설이 단행되면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인 56%인 TSMC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현재 반도체 산업의 현황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올해 들어 미국 텍사스주의 대대적인 한파와 일본 르네사스 기업의 차량용 반도체 공장의 화재, 그리고 TSMC에서도 최근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수급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반도체 공급망의 불균형이 이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스코 CEO 척 로빈슨과 TSMC 회장 마크 리우도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을 지적을 하면서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난이 악화가 되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속속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미국 내 신규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이고, 또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반도체에 5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지민 씨가 준비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화제가 되었던 기사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바로 아크 인베스트에서 우주 탐사 및 혁신 테마의 ETF 아크X를 30일에 론칭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여덟 번째 ETF이기도 한 아크X ETF는 30일에 론칭이 되었고, 이번 상품은 국내외 우주 탐사 및 혁신 테마 기업의 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액티브 ETF입니다. 운용 보수는 아크 인베스트의 기타 액티브 ETF들과 같은 수준인 0.75%로 책정이 되었고, 파괴적인 혁신 기술로 이제 우주 산업 환경 및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기업들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ETF 상품입니다.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이번에 론칭한 아크X에는 어떤 포트폴리오 항목들을 가지고 가고 있나요? 지금 바로 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아크 인베스트에서 밝힌 네 가지 세부 범주 하에 이제 포함되는 기업들의 익스포저 제공하는데요. 투자 대상 기업의 세부 범주는 첫 번째 궤도 항공 우주 기업, 두 번째 저궤도 중궤도 항공 우주 기업, 세 번째 항공 우주 산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기업, 네 번째 항공 우주 시대에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위치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측량 전문 기업인 트림블, 그리고 아크의 3D 프린팅 테마 ETF인 PRNT ETF, 군용 드론 및 무인 전투기 전문 기업 크라토스 디펜스 앤 세큐리티 솔루션스, 그리고 다음으로 뭐 이제 중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징동닷컴이나 뭐 군용 항공기 제조 전문 기업인 로키드 마틴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주는 그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산업 분야 중 하나인데요. 스페이스 캐피탈에 따르면은 작년 4분기에만 80개의 우주 관련 기업에 약 57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가 발생했고, 이는 20년 연간으로 볼 때 약 256억 달러 규모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모건 스탠리에서는 현재 약 3,5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우주 산업이
앞으로 2040년에 이르러서는 약 1조 규모의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그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회, 공간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이제 아크엑스 ETF의 성장성도 함께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현정 씨, 저희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네, 다음 주는 더 좋은 기사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